저는 김포대학교 3년제를 졸업한 조세민이라고 합니다.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일단 저는 김포에 살고 있기도 하고, 김포대학교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고, 실용음악과가 김포대학교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과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김포대학교를 나오셔서 실용음악과 지원을 할때 김포대학교도 추천을 해주셔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4학년 전문학사를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졸업생들한테. 지금 저는 그 과정을 밟고 있고, 지금 현재는 4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집이랑 가까운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았고, 부모님도 그래서 김포대학교를 추천을 해주셨고, 교수진 분들도 다들 정말 좋은 커리어를 갖고 계셔가지고, 부모님이 김포대학교도 한번 원서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수님 분들이 너무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학생들에게 매번 진심이시고 졸업한 선배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도 많아가지고 김포대학교가 전문대인데 3년제를 유일하게 실용음악과에서 하고 있는 학과여가지고 그래서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길로 나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길이 좁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의 길이라도 더 넓혀놓고자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4학년 졸업장이 있어야 돼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지금 현재 4학년을 듣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나중에 필드에서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대학원을 목표로 지금 하는 이유는 대학원을 가면 교수진을 할수 있는 최종 학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교수의 길로라도 길을 한번더 넓혀보고자 해가지고 지금 대학원을 목표로 4학년 다니고 있어요. 2년제에 비해서는 당연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2년제 친구들은 대학원을 가려면 2년을 다른 학교에 편입을 해서 듣는다든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2년을 채워야 되는데, 일단 저희 학교는 3년제로 함으로써 1년이라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게 2년제보다는 훨씬 좋은 점인 것 같고, 사실 4년제는 대학원을 가기에는 졸업장이 4년제로 나오니까, 3년제, 2, 3년제보다는 훨씬 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용음악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4년제도 좋지만, 2, 3년제에 있는 전문대에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4년제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실용음악이라는 자체가, 예체능 자체가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3년제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걸 하고, 또더 원하면은, 그때 이제 4년제를 선택을 해서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3년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확실하다고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데 교수님들이 미디하는 친구들 따로 보컬하는 친구들 따로에게 기회를 엄청 많이 주세요. 곡에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가이드 보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뭐 어떤 버스킹에 나가서 뭐 앨범을 낼수 있는 기회라던가 라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재학하면서 그런 기회를 접하다 보면 회사랑도 연이 맞으면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취업의 길을 확실하게 내어준다기보다는 기회를 주면서 친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프로듀서로 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선배님들도 계시고, 현재 재학생 중에 미리 하는 학생이 이제 잘 돼가지고, 지금 현재 바쁘게 프로듀싱 하러 다니고 있어서 취업계를 내고 지금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주는 기회도 많고, 지금 그렇게 다들 활동을 하고 있어요. 투챔프라고 역주행했던 브레이브걸스의 롤링이라는 곡을 만들었던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계세요. 그 교수님 밑에서 한동안 작업 같이 하시다가 지금은 따로 나가셔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운영동으로 이제 이전을 해오면서 사실 기회가 더 많이 생긴 거는 사실인데, 앨범도 내보고, 유튜브 버스킹 같은 거에 또 가가지고 많이 이제 버스킹도 해보고, 제가 음악으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되니까, 그리고 매달 이제 그런 기회들이 올라오고 단톡방에 본인이 잘 잡으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OST로 이제 미디하는 친구들, 컴퓨터 음악 하는 친구들은 드라마 OST로 프로듀싱으로 참여를 하거나 본인들이 그 음악을 만들어요. 그럼 그 음악이 드라마에 사용이 돼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그걸로 이제 저작권 수익률을 받아오는 거고, 보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 보컬, 유명 가수의 가이드 보컬을 함으로써 그 가수와 연이 닿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녹음하는 체험도 할수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능 프로그램에 OST로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앨범으로 발매도 하기도 했고, 꼭 불후의 명곡 코러스로 참여를 해서 콰이어 참여를 해가지고 TV에 나오거나 수익률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TV조선의 엄마의 봄날이라는 이제 어머님들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OST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콰이어는 KBS 불후의 명곡의 자우림 편의 유나님의 코러스로 참여를 했었어요.
장점은 일단은 교수님들과 학생이 터울 없이 잘 지내는 분위기예요. 저희 학교는 교수님들도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학생들도 교수님을 거리낌 없이 편하게 대하고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을 위한 서포터가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학교들도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겠지만 특히 저희 교수님들은 이제 학생들 개개인을 되게 잘 챙겨주시는 편이라서 많은 거에 신경을 써주시는 편이고 따로 선후배 간에 그런 마찰이 없어서 선후배지만 언니 오빠 하면서 잘 놀고 같이 지내는 그런 학교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말하면은 기존에는 학교가 조금 안쪽에 있어서 월곳에 있어서 멀어서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인양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교통수단에 있는 부분에선 제약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저는 현재는 지금은 단점을 따로 못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다니고 있어요. 아예 없어요.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저희 학교 자체가 그런 문화는 없고 특히 저희 과는 되게 선후배들이 잘 놀러 다녀요.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같이 뭐 카페를 간다던가 선배라고 부르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냥 입학하면 언니 오빠라고 같이 부르면서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다니면서 제가 선배한테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한 적도 없고 저희가 미타콘한테 그런 적도 없었어가지고 저희 학교는 그래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실용음악은 어느 학교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고민 중인 학교가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게 상향이든 하향이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 전문대가 더 많은데 실용음악과는 전문대는 원서 지원의 개수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시에 조금 넣고 정시에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지원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학교를 고민 중인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그리고 좋은 선후배님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